안녕하세요. 에버그린 페런의 써니입니다. 제8강 랩스커트에 이어서 오버스커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그림을 보시게 되면 랩스커트는 프론의 RT와 LT가 서로 비대칭이 돼서 오버랩이 됐다는 것이고, 오버스커트는 센터 부분에 버튼의 크기만큼 익스텐션을 줘서 페런 한 장을 떠서 투피스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차이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즈 차트는 책을 참고하시고, 그럼 오버스커트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락은 원다트 스커트 블락을 사용하겠습니다. 오늘 사이즈 차트를 보시고, 길이는 24를 먼저 표시를 해 주시고, 가로 오픈이 20, 저희는 10을 해주겠습니다. 허리는 다트를 잡은 상태에서 13, 그러면 10가 되고. 그러면 사이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는 힙선을 기준점으로 잡고, 자의 끝부분이 바로 오픈형을 향하게 한 다음에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펴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웃라인을 예쁘게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사이드가 바이어스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바로 오프닝 중심선을 잡고, 여기 부분은 일직선하고 이렇게 90도로 쳐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백패러는 힘주고 펀치해주고, 사이드 부분이 기니까 중간 부분에 낫지를 하나 주고, 마무리를 하면 백이 다 완성되겠습니다. 백은 힘이 있기 때문에 투피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패런을 가지고 프론을 카피해서 프론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프론을 카피하기 위해서 패런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기준선을 푸르는 센터에 익스텐션 버튼 크기만큼의 익스텐션을 주기 때문에 여기를 3인치 정도 띄워놓고 기준선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기준선. 백을 카피를 하겠습니다. 백의 패런을 이렇게 카피해서 프론을 떠보겠습니다. 프론은 센터 낫지엔 기점에서 버튼 크기만큼의 익스텐션을 줄 텐데, 오늘 만들 옷은 버튼 크기 3쿼터의 버튼을 사용하겠습니다. 3쿼터의 버튼을 사용할 때는 센터에서 3쿼터,
4분의 3만큼의 익스텐션을 애드를 하면 되겠습니다. 허리 부분과 바로 무프닝 끝 지점까지를 4분의 3 익스텐션을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페이싱을 익스텐션의 2배 플러스 1인치, 저는 해서 2반의 페이싱을 주겠습니다. 2반 페이싱 센터 프론에서 익스텐션 3쿼터 양쪽으로 낫지를 줘야 소잉하는 분이 예, 낫지를 읽고 소잉이 되겠습니다. 센터 부분 낫지, 버튼 익스텐션 3쿼터 에드 낫지, 베이싱 낫지. 그런 다음 힘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트 부분은 항상 브랜드 처리. 다트 중심선에서 4분의 1 나온 지점 컵으로 부드럽게 굴리면 되겠습니다. 허리 부분 밴드가 달릴 때는 8분의 30 사이드는 반인치, 단부는 1인치, 그러면 컷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반에 베이싱을 줬기 때문에 심까지 포함해서 저희는 별도로 심을 주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냥 이 선을 자르면 되겠습니다. 오버스커트는 버튼을 달아서 한쪽은 버튼을 달기 때문에 두 겹이 되고 다른 쪽은 버튼 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겹이 된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버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버튼은 버튼의 크기, 지름 사이즈에 따라서 익스텐션이 가기 때문에 버튼의 크기, 그리고 버튼의 개수, 첫 번째 버튼이 어디에 달릴 건가, 이러한 인포메이션을 꼭 패런 페이퍼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낫지를 저희가 심을 줬기 때문에 끝까지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랜나인 써주시고 셀프. 우리는 패런 하나를 떠서 투피스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토론 지금까지 뜬 패런을 한번 매치해 보겠습니다. 먼저 뒷판과 앞판의 사이즈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 그리고 밸런스 확인, 낫지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백피스가 길기 때문에 이럴 때는 두 번에 걸쳐서 소잉할 수 있도록 가운데 지점에 투나치를 주면
더 편리하게 쏘잉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인치 간격으로 투 낫지, 백투 낫지. 프론은 센터 프론에 낫지, 끝지점 낫지, 익스텐션 낫지, 바람의 익스텐션 낫지. 제가 쏘잉하는 것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론은 센터 프론 익스텐션 3쿼터 지점에 있는 낫지를 보시고 이 낫지를 뒤에로 접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페이싱 2반이 인사이드로 들어가죠. 제가 돌려보면 인사이드 페이싱 2반이 가는 겁니다. 여기서 1인치를 더 접으신 다음에 이게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퓨징을 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인사이드 1인치 지점을 한번 접은 다음에 아까 접은 낫지를 기점으로 이렇게 홀드를 시키는 것입니다. 알티베르는 버튼 홀을 만들고 그리고 LT는 버튼을 달겠습니다. 주로 여자 옷은 RT가 버튼 홀, LT가 버튼을 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패런을 완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 8강 오버스커트를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에버그린 패런의 써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